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예, 걸어서,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소개하고 있는 부산 꼴통을 뵙니다. 꼴통, 또롱통, 통통, 또로로롱, 똥똥. 반갑습니다. 잘들 살고 계십니까? 자, 여기는 부산 부전동에 있는 그 부전시장이라는, 막 그래도 부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아닌가요? 요코하마 하타야 이런 데 닭도리 저기도 멀쩡해. 손님들이 많노? 뭐 드시노? 야, 또 아니 요 주 메뉴가 뭔데? 다 합니까? 네. 아따, 손님 많네. 가 들어가 한잔 하고 싶은데. 아주 영상 찍어갖고 소개 좀 하려고, 예. 닭발 주로 많이 드시는가 봐요, 예. 아. 닭발 안 하고, 닭도리탕. 아, 닭도리탕이 맛있습니까? 아. 예, 이 집은 닭도리탕이 참 맛있다네. 오뎅탕. 아따, 아, 여기 있네. 요 보시면. 하마, 가게 이름이 하마입니다. 아이? 닭도리탕하고 오뎅탕. 요코하마. 어, 일본 이름이네. 예. 아따, 이 집에. 보니까 소주물 딱 맛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 요 완전 올라가면 이제 말차도 올 깁니다. 자, 요 또 보시면 볼때기 해가고 철판때기 또 열어있네요. 어, 대구 요리. 지금 저는 이제 요 부전시장, 파장입니다, 파장. 저녁 한 7시 좀 넘었고요. 아, 마치고, 마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는 모습을 지금 그 영상에 담기 위해서, 부전시장에 지금 나왔습니다. 요 미호수산 이 집이 진짜 손님 많거든요. 요 막 바글바글합니다. 나죠 뭐 아줌마들. 그래도 참 다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그래도 뭐 바로 만 명을 복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디 가서 뭐 거짓말이라도 아 막 이거 보면 좀 저 사람 찾아올 깁니다 이런 그게 있죠.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거 막 어깨에 힘이 어느 정도 좀 생기더라 말입니다. 전에 뭐 막말로 한 5천명 6천명 요거 갖고는 사실 조금 그 안 됐거든요. 그 정도 어떤 자신감 이런 건 그 정도는 아 막 5천명대 보여 혼났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없었는데 요 짜장 이 집 진짜 아 2천 아직도 2,500원이네 저 앞집에는 3,000원 올리 있는데, 예, 40년 전통 옛날 짜장집. 에휴, 참, 이 집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9,000명 이렇게 딱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뭐 내년에는 만 명 안 채우겠습니까? 그죠? 뭐 1년 안에 만 명은 안 채우겠습니까? 이제 700명 남았으니까. 800명? 750명? 그거는 뭐 내년 안으로는 안 채우겠습니까? 느긋하게 막. 느긋하게 갑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방송에서 한 구독자 한 500명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방송에서만 방송 지역 구독자 한 500명. 제가 내년부터는 그 작업을 신나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뭔가 큰 한 재밌는 일들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이 추운데 참 그죠 다들 열심히 삽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 날 추운데 다들 참 열심히 사시네요. 아, 이 라인으로 들어왔으면은 조금 그래도 시장이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좋았네. 시장 느낌이 있네. 사장님 마칩니까? 아,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앉아 예, 마치는 분위기. 아직도 마친 집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또 퇴근하시면서 들어가 집에 가면서 그 또 장박하는 분들 마지막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끝까지 이렇게 가게를 또 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미약가 끌고 와서 하는 분도 계시고. 새우죠? 2kg만은. 아, 베트남산. 아, 또 이 집 손님만. 이 손이 엄청 많습니다. 30년 전통의 고향 콩국 경북식당. 아, 또 손님 많네. 다음에 이 집도 한번 물어볼까? 지금 들어가 볼까? 얼마, 가격이 얼마 하는 거? 아니, 뭐, 하루만. 제가 어쩌든가 좀 더 열심히 해갖고, 그죠? 저런 데, 식당 같은 데 딱 들어가갖고, 막, 밥도 시원하게 한 그릇 먹으면서 촬영하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요 광장 이름이 뚜껑이 쉼터 되어 있죠. 예, 요가 지금 뚜껑이 쉼터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가 이정표, 우리 부전시장에서 약간 이정표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하는데 뭐, 요, 낮에 오면 뭐 노인분들 요 앉아가지고 담소 나누고 그런 분들 많고 앞에 보다시피 요 선지구 밥집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요 아까 자갈치 시장은 5,000원 하던데 요는 얼마인가 모르겠네. 요 뚜껑이 있죠. 네, 뚜껑이가 이렇게 뚜껑이 일로도 한번 쭉 들어온 김에 막 끝장 보고 사실은 지금 제가 전철 타려면 반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마치고 예, 집에 다 가셨죠. 자, 요거는 족발 편육집입니다. 족발 편육. 아, 요거는 좀 라인이, 횟집이 좀 많네. 요, 제일 횟집, 송도 횟집, 부전 상해 횟집, 부전 꼼장어, 뭐, 수산, 뭐 해고, 요 밑에 라인으로는 횟집들이 형성이 쫙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합천. 야, 요도 다 횟집입니다. 요 안에도 자매 횟집하고, 을산 횟집. 다 횟집이네. 요도 했지. 아까 그 뚜꺼비 광장에서 대충 이제 한번 찾아오고 싶으시면 그 뚜꺼비 광장에서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오시면 되겠네, 그죠? 그게 그 뚜꺼비 광장을 기점으로 해갖고 올라오시면은 지금 요 횟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횟집이네, 부전에. 요도 부전 횟집이고. 저 안에는 옛날 전통 짜장 4,000원. 아, 딱. 내가 다음에 저 집을 한번 가봐. 그래도 4,000원짜리 짜장면이면 어느 정도 물만은 하겠습니까? 아, 3,000원짜리, 2,500원짜리는 진짜 아무리 내가 개그지로 살아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옛날 처음에 아마 진짜 없어가지고 짜치 갖고 이제 그래 묵는데, 아, 이제는 수급비도 조금 올랐고, 그래도 이제 우리 유튜브 수익금도 이제 조금씩 뭐 담은 얼마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사랑방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걸린 가지고 그게 문제거든요. 자, 요도 이렇게 다 맞췄어요. 저 밑에까지. 자, 요렇게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은 요가 어디냐면 아마 부전 전철역, 아, 부전 기차역 앞에가 나올 거예요. 그 부전 기차역은 동해남부선, 기장 가는 동해남부선의 종점, 종착역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순천, 서부 경남 가는 그런 또 무궁화호가 아마 그 정차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산, 창원까지 또, 동해남부선이 울산에서 기장, 일광, 그걸로 원래 그래 해운대로 해갖고 쭉 그걸 부전역까지 오잖아요. 부전역에서는 여기 종점인데 내년에는 이게 부전역에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창원까지 갑니다. 예, 중간에 몇 개 하여튼 있잖아 또 김해 옆에 할리 있어요 또 몇 개 진례인가 하여튼 한 네다섯 개역 거치가지고 바로 창원역 마산 창원으로 갑니다. 그게 한 몇 년 뒤에는 아마 전라도 목포까지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쭉 보면 다 맞췄네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밑에 부전 전철역 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어묵, 여기는 전부 다 직접 오뎅이라 그러죠. 부산 어묵 오뎅 만들어서 시장에서 직접 만들어 이렇게 택배로 전국으로도 보내나 봅니다. 밤에 또 이래 부전시장 밤에 돌아보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또 요 인삼시장입니다. 인삼. 아, 전에 내가 그 인삼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어. 아, 그때 코로나 있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 눈치 비가고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요 부전 건강 인삼 도매 시장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가갖고 촬영 영상 찍고 그때도 별로 북 좀 이렇게 막 발랄하게 하던 못 하던 때인데도 올라갔고 그 진짜 큰 용기 내갖고 올라가서 찍었는데 그래갖고 정말 막 너무 손님이 없었고 미안해갖고 막 그냥 앞만 보고 영상 몇 개 찍어서 끝내서 아마 부전시장, 인삼도매시장 한번 치보십시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요 2층입니다. 지금 이 건물 2층이 그 인삼도매시장입니다. 요 하나로마트 앞에 있고요. 앞에가 농협 하나로마트고 요 2층에가 아마 인삼시장일 겁니다. 요 올라가서 입구가 있는데. 아, 저 있네. 요 입구만 보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전역 기차 부전역 전 그 역입니다. 동해남부선 요 있죠. 요가 아마 부전 인삼시장에 돼 있죠. 사호문 건강식품 도매 해갖고 부전 인삼시장. 예, 요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삼 술 담은 거부터 해갖고 인삼을 갖다가 도매로 팝니다. 아이고. 저 위에가 파출소, 부전 파출소입니다. 파출소고, 부전역이고, 그렇고. 아이, 오줌도 많이 온데?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워가지고 빨리 들어야 되겠어요.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야! 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거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 올 한 해 이제 12월달 끝나버렸어요. 올해도 끝나버렸어요. 마무리, 한 달 마무리 잘 하십시오. 또 내년에 대한 새로운 계획도 좀 짜보시고, 올 한 해는 꼭 돌아보고 항상 복귀해야 됩니다.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러면 사람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 살면 재미,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 의미있게 남은 인생이라도 조금 뭔가 의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에이, 알겠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전철 타고 집에 갈란다.
바이바이.